먼저 실점을 하면서 계속 끌려가는 경기가 되다 보니까 좀 오늘은 좀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. 뭐 위안을 찾자면 그래도 끝까지 선수들이 포기 안 하고 예, 따라가서 그래도 비겼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위안을 찾을 거고요. 뭐 실점도 득골을 했지만 득점도 득골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만족을 하는데 자꾸 수비에서 실점률이 너무 많고 또 세트피스에 좀 골이 좀 계속 실점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예, 보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오스만 선수가 아무래도 미드필드에서 또 역할이 또잘 해주는 선수였고 오늘은 조금 중앙 수비 역할도 해줬지만 예,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그 전술의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했고요. 조금 뭐 기성 선수가 수비 부담보다는 공격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더 무게를 두려고 그런 변화를 가져갔습니다. 지금 가장 큰 수비전에서 문제는 중앙 수비들의 문제점인데 예, 최상의 조합을 찾아야 될것 같고요. 지금 계속 실점하다 보니까 선수들은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데 예, 아무튼 그 부분에서 좀 실점 안 하고 버틸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좀 그런 조합을 계속 지금 고민해 보겠습니다. 예, 인종 선수는 좀 다리 쪽에 타박상 입어서 예, 아직은 예, 큰 부상은 아닌 거라고 보고 받았고요. 예. 이태석 선수는 그전 예, 체력적으로 이제 조금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요. 예, 경기를 계속 하면서 오늘도 조금의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몫은 좀 충분히 잘 해줬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성남전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좀 욕심을 더 냈던 것 같고요. 예, 그동안에 골을 넣어야겠다는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두 번째 골을 넣어서 그 부담감 좀 떨쳐서 아무래도 다음 경기할 때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예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공격수 역할은 어쩔 수 없는 예, 지금 상황에서의 역할이었고 원래 중앙 수비로 예, 생각을 했었던 선수인데 예, 좀 아무래도 좀 뭔가 중앙 수비로서 보여주고 좀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오늘 경기에서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예, 오늘 좀 실수가 좀 많아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끝나고 좀 얘기를 했고요. 너무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간단하고 예, 좀 쉽게 생각하라고 조금 예, 그런 플레이를 좀 요구했습니다. 네, 4월은 저희가 무승으로 많은 또 팬분들에게 예, 좀안 좋은 면을 보여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. 네, 5월은 좀 선수들이 이제는 좀 예, 그 대구 광주전까지 좀 여유가 있어서 그 광주 대구 전부로 이어지는 이제 좀 힘든 경기 어웨이 경기이지만 그래도 좀 휴식기가 있어서 그 휴식할 동안에 조금 컨디션을 잘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. 또그 쉬는 기간 동안 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좀 조직적인 걸 다시 한번 다듬어서 5월 달에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좀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예, 뭐 개인적으로는 예, 좀 다, 예, 그런 경기지만 지금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빨리 무승을 빨리 깨는 게 먼저인 것 같고 그 승리할 수 있도록만 좀그 부분만 생각하면서 예, 준비를 하겠습니다. 홈에서 성남이랑 시합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 팀 선수들이 일단은 승리를 위해서 오늘 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승리를 못 가져온 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경기 꼭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선수들이 지금부터 준비 잘 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. 일단은 골이 터지지 않아서 제가 조급한 거는 솔직히 조금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왜냐면 지금 팀이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골을 넣으면 뭐꼭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팀이 일단은 골을 먹지 않고 이제 최대한 이제 그 상태에서 제가 골을 넣는 다음에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는 거에 최근에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연패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건뭐 다들 뭐 사실 뭐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고 그 분위기로 인해서 저희 팀 이제 경기력 자체까지 문제가 오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성령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 선수들이 다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조금 잘안 맞을 뿐이지 계속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은 저희는 꼭 반등하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. 그거 없다고 하면은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무조건 거의 있는 편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이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이제 베테랑으로 하자면은 오스마르 선수와 이제 성령이 형또 요한이 형
그런 형들이 있는데 이완영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성룡이 형도 이제 부상으로 없을 때 오스마르 선수가 베테랑이다 본 그 베테랑인데 근데 한국말 언어 소통이 자주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해져 가지고 선수들끼리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드필더에 성룡이 형이 있으면 그 허리 라인에서부터 성룡이 형이 공격진들의 압박을 가라고 하면은 잘 그런 게 허리에서부터 잘 이루어지니까 좀 더 뭐 경기력 자체가 조금 더 성룡이 형이 있을 때는 매끄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부상 선수가 많고 또 공격진에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일단 뭐 베테랑 선수들은 솔직히 무시를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주영이 형도 같이 공격진 선수들과 또 수비 선수들에게 말을 잘 해주시는 편이라서 저희 선수들이 조금 내성적인 부분이 저 포함해서 내성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이 내성적이지 말고 조금 경기장에서는 좀 강하게 아니면 좀 말을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을 원하시기 때문에 선수들도 계속 바뀌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는 저랑 왼쪽 같이 쓴 태석이한테 뭐 리그 두 번째 경기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신 있게 하고 뭔가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을 해줬어요. 근데 경기하면서도 이제 좀 미스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을 잘 못 차리는 것 같아서 또 불러가지고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너가 패스가 올 때 너무 볼만 보면은 상대가 어디 있는지 또 공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미리 넓게 시야를 가져라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태석이도 잘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뭐 그런 건 1차전에서도 성남 선수들이 뭐 거칠게 나온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역시 거칠게 나올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거칠게 나오는 플레이에 조금 주눅들지 않고 그냥 같이 맞부딪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임해서 딱히 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.